키움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종목으로는 인텔이 눈에 띄었어요. 네. 네. 인텔은 왜 이렇게 그 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까?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뭐 예상치보다도 부합되거나 약간 더 좋았죠. 근데 이제 전망치가 나빴던 거. 전망치도 약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연간 전망을 좀 발표를 했는데 -5% 뭐 근데 시장 가이던스에 부합되긴 했는데 소폭 하회. 근데 이제 7나노미터 이제 반도체 칩을 6개월 지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되면서 일단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매도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말고도 뭐 N7개 그 기업들이 아니 그 투자 은행들이나 뭐 리서치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을 뭐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인텔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쪽에 대한 문제인가요? 뭐 전반적으로 D램 뭐 PC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쪽도 좀 하향 조정한 것도 좀 있고. 인텔이 그 넘어질 때 AMD가 올라가는 건 왜 그래요? 경쟁사잖아요. 경쟁사라서 이제 그쪽은 올라갔는데 일단 보면 인텔이 16.24% 이렇게 급락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이제 향후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AMAT 같은 반도 장비 업종들도 동반해서 같이 급락을 했고요. 램리서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같은 여타 그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같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건 그것도 있습니다. 미중 간의 마찰 이것도 영향을 좀 준 것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되면 급락을 했을 텐데 이제 AMD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이 이제 좀 반등을 주면서 1.56% 하락한 거. 지수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었지만 종목별로는 이제 등락이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테슬라 실적 발표의 영업이익이 3억 한 2,700불 정도 그 수익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그 안에 세부를 좀 까보니까 일단 GW 뭐 친환경 자동차 의무 판매 의무 판매 같은 경우 이제 이거를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크라이슬라든지 뭐 일부 아직 네,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 내연 기관 자동차 만들어 파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여기서 크레딧물을 이제 매입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그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액 자체가 4억 2,800만 달러. 영업이익보다 더 많죠.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없었으면 자동차 판매만 가지고 테슬라가 흑자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본업에서는 아직까지 퀘스천마크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업에서도 이제 마진율 자체가 18.2%인가 3%인가 18% 초반. 그러니까 그건 높은 게 아닌데. 예, 무지 낮은 거죠. 1년 내 최저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슬라의 전망 자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GW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연기관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하려고 만들고 그렇죠. 있잖아요.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다 만들고 있죠.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규모 자체가 올해가 피크를 이루고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둔화되면서 향후에는 이게 사라질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마진율 자체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업에서도 뭐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 그다음에 향후 이제 뭐 경쟁적인 경쟁이 좀 심화되면 그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대체로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매물이 처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아니 하루 아침에 그렇게 투자 의견이 바뀝니까? 이게 투자 의견이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석 기관들이 이제 보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가 4.38% 급락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니콜라 같은 경우는 11% 넘게 급락을 하는 등 대체적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넓게 보면 테슬라 테마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보면 이렇게 인텔과 테슬라로 인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TSA 그러니까 미국 항공안전국 쪽에서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그 미국의 매일매일 집계되는 이제 공항 이용객 수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델타 항공이라든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최근도 이렇게 뭐 인텔,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또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 금요일 날 말고 목요일 날 뭐 이런 때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들 이쪽이 좀 매물이 나왔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왔는데 특징적이었던 거는 인텔과 테슬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줄줄줄 흘러내렸었고요. 장중한테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대형 기술주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유입됐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 좀 보이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한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전에 이야기할 때 조금 지나면 이제 사망자가 확 늘어날 것이다. 네. 그 사망자는 지금 어떻게 늘어나고 지금 1,000명 이상 하루 1,000명 이상, 그게 4일 연속 그래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IHM이라든지 일부 연구기관 쪽에서는 8월 초에 일단은 피크를 찍고 다시 줄어들 거다. 왜 그러냐면 걸릴 사람들은 많이 걸렸고 위험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9월 달 정도부터 찬바람 불면 찬바람 분다기보다는 그때부터 놀러 다니기 편하잖아요. 우리 추석이 있고 놀러를 다니지 말아야지 그러면 뭐 저 목숨 걸고 놀러 다니나? 그런 게 말입니다. 꼭 누구를 보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래, 자, 그거 그렇고 이제는 저기 그 정치적인 문제로 좀 넘어와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청두를 받았어요. 네. 그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러게요. 또 어디를 또 갈까요? 아니 이제 일단은 뭐 서로 간을 또 보겠지 뭘. 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근데 이제 8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있고요. 베이다이어 회의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좀 준비되어 있고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뭐 그 모이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라고 언급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슈들이 8월 달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유화책을 쓰면서 풀기보다는 좀 더 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미국은 정치 시즌이기도 하지만은 중국한테 거의 어린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중국을 그 계속 압박을 주면 지지율이 올라가던 그런 시스템을 과거에 계속적으로 보여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못 물러나는 거죠.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 몇 개만 좀 짚어볼까요? 자세한 것들은 잠시 후에 9시 15분에 또 나와서 하니까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주 초반에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된 공화당의 그 부양 정책 뭐 근데 이제 특별한 건 없고요.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들. 그거 한 3조 달러 정도. 네, 1조. 아, 예, 공화당 1조. 아, 헷갈려.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과의 그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좀 있고 아 2조 달러인데 뭐 넓어요 그냥 그러게 껌값인데 뭐 종이하고 잉크만 있으면 그럼 맞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나면 이제 주 초반에는 뭐 중국 그 최근 들어서 미중 마찰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라든지 이런 부양 정책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고요. 대형 이벤트들이 다 주후반에 몰려 있어요. 주후반에 FOMC도 있고 실적 발표도 있고. 일단은 뭐 수요일 날 보면
원래 이제 월요일 날 준비돼 있었던 반독점 그 청문회가 수요일 날로 미뤄졌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그 흑인 하원 의원 있잖아요. 그냥 그 인권 쪽에 움직였던 이제 그분에 대한 추도식이 있어서 이걸 수요일 날로 미뤘고 수요일 날 관련된 뭐 네 개의 이제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이쪽에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12시부터 청문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거 스타트업에 대한 뭐 M&A라든지 뭐 정말 잘하는 사람들 뭐 스카우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쟁사들을 죽이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조사들이 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19시 15분부터 그거 말고 그날 또 뭐가 있냐면 FOMC. FOMC가 있고 그날 장 마감 후에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에는 이제 뭐 장 끝나고 나서 뭐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도 있지만 그 애플, 아마존,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또 목요일 날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죠. 그런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지 상회하더라도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게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변동성은 주 후반에 넘어가면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조심스러운 모습은 좀 보여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